본인 공연에서 미공개 곡을 부른다고 하던데 혹시 네. 음원 계획이 있는 곡을 부르는 거예요? 공연에서 부를 당시에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없을 때 부르긴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처음으로 들려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다음 공연에서 미공개 곡 안 들려드리면 서운해하시면 어떡하지?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.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의 시그니처가 된 것 같기도 해요. 지난 연말 공연 때도 그 곡을 이제 들려드렸는데 짧게 한 소절만 제가 팬미팅을 못 가서 그 러프하게 들려드린 곡은 가사도 없었어요. 그래서 막 외계어로 막 불러드렸어요. 아 진짜요? 라블레 라비네 따로 따라빌라 뭐 이렇게 불렀고 샘플인데요 완전 샘플 진짜 그렇게 들려드렸어요. 근데 빵상이라고 말해도 감미로울 것 같아요. 빵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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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상상상 와 샘플 하겠습니다. 네. 샘플해도 될까요? 네네네 얼마든지 얼마든지 빵상 샘플해도 될까요? 빵상상상 네. 평소에 기록을 되게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이제 그 기록을 바탕으로 나온 노래들이 되게 많나요? 아니요 아직까지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.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는데 정말 사소한 것도 기록을 그냥 했어요. 뭐 오늘은 술이다 뭐 이런 거라도 와. 그냥 진짜 기록을 하자 해서 그러면 오늘 저희의 녹화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메모를 하나 적는다면 나는 내 생각보다 춤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다. 아. 멋진 기록인 것 같아요. 진짜. 근데 또 이행 씨의 달인이래요. 제가요? 네. 그것이 충분한데요? 네, 그런 의미에서 제 이름이 또 예린이잖아요. 네. 예린으로 혹시 이행 씨를 해주실 수 있나요? 아, 요즘 감이 좀 떨어져가지고 이행 씨가. 예. 예쁘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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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린 린정? 린 네 른스 르한 머릿결 그런 생각 그 생각 있었어요. 네? 네. 제 노래 중에 러브레터라는 곡이 있는데 이 곡은 처음으로 아이유 선배님께서 온전히 다 만드신 곡을 제가 노래만 부른 작사 작곡을 다 하신 곡이에요. 잔잔한 되게 기타 포크 발라드 같은 곡인데 골목길 머뭇하던 저 단념을 기억하오 그날의 끄덕이 기타가 엄청 중요한 곡이어서 곽진원 씨가 사실 기타리스트는 아니지만 기타 스타일을 너무 좋아해서 곽진원 씨가 쳐주셨거든요. 제가 느낄 땐 되게 러브레터 이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러브레터 느낌이 네. 선배님 얘기를 들으면은 어떤 노부부의 이야기를 좀 담은 곡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떠나는 사람이 남겨질 사람에게 남기는 어떤 편지인 건데 그것마저도 너무 사랑스러운 연애 편지와도 같다 그런 내용의 곡입니다.